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저 쿠버네티스와 관련돼 가지고 오픈소스로 구축하는 나만의 인프라에 대한 주제로 해서 이번에는 좀 신선한 주제인 것 같아요. 윈도우와 리눅스 컨테이너 같이 쓰기. 자, 되게 저는 흥미로운데요. 제목만 들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확장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인데요. 네,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커널에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기능을 윈도우 서버 2016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와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두었고요. 네,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9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에도 이제 윈도우 노드를 참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많이 개편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윈도우 서버 2019 기반으로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노드를 이제 기존 클러스터에 같이 띄우고 이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과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같은 클러스터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윈도우와 리눅스의 만남.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또 만난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커 하면은 리눅스 커널과 관련돼서 나오는 기술에서 리눅스에 한정돼 있고, 쿠버네티스도 이제 뭐 도커를 포함해서 다양한 컨테이너 기술을 관리한다 해서 저는 이게 리눅스에서 메인으로 되는 건줄 알았는데 윈도우에서도 뭔가 되나 보네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윈도우 커널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제 도커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도커를 이제 데스크탑 버전은 이제 맥과 윈도우용으로 역시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윈도우용 버전은 이제 맥과는 다르게 리눅스 컨테이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윈도우 커널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데스크톱에서도 이제 윈도우 도커를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아예 그 전용 그 도커 에디션을 따로 출시를 해서 이제 MS와 협업을 해서 이제 제품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도커는 돈을 주고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 안에 사용료를 처음부터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윈도우 서버 라이선스에 대한 라이선스만 정당하게 갖고 계시다면 클라우드를 쓰든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를 쓰든 이제 누구나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윈도우 서버도 2012, 2016, 2019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제가 윈도우 서버 2016 때는 나노 서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 도커라든가 이런 컨테이너 기술도 윈도우에서 잘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도 데모와 함께 뭔가 이제 좀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그 동시에 실행이 되는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애저 커맨드 라인 도구를 이제 설치를 하셔서 AZ 로그인 명령을 실행을 하셔서 로그인이 잘 되도록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로그인이 잘 되어 있다면 AZ 어카운트 리스트 이 명령어를 실행을 했을 때 현재 내가 로그인한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서브스크립션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AKS 엔진을 써서 배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AKS 엔진 버전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빌드의 이제 git commit id 버전 정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KS는 클라우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서비스 어카운트 만들 때에는 정확한 서브스크립션 아이디와 함께 이제 그 서비스 어카운트 생성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 생성된 값을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에다가 이 값을 잘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가 일단은 리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SSH 키를 미리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SH 키 준비하시는 거는 이렇게 홈 디렉터리 안에 이 id rsfpub 이 파일을
찾아서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API 모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API 모델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에이전트 풀 프로파일에 이제 리눅스 노드와 윈도우 노드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노드만으로 그 쿠버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없는데 우선은 마스터 노드가 반드시 리눅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만을 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예제가 그런 게 있겠네요. 인그레스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애저의 로드 밸런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요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이제 클러스터 안에 배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리소스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로드 밸런서가 굉장히 고급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가볍게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비용이 좀 비싸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런 비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VM에 있는 그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자체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요청 사항들을 이제 클러스터 내부의 기능을 써서 이제 VM의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팟의 배포를 네트워크 연결을 라우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려면 인그레스 같은 거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인그레스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쉽게도 윈도우 노드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고 반드시 리눅스 노드가 적어도 한 대나 두 대 이상은 여벌로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 노드만으로 쿠버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눅스 노드 두 대 그리고 윈도우 노드 두 대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리눅스 노드와 윈도우 노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윈도우는 이제 SSH 키를 통한 인증을 네, 오픈 SSH 서버 자체는 이제 서버 2016 이후부터는 포함은 됐는데요. 기본 설정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어드민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을 항상 그 기본 요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뻔한 기본 이름을 쓰면 요즘 공격당하기가 쉬우니까 저는 여기서 애저 유저라고 이름을 바꿔보고 비밀번호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밀번호로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의 경우에도 SSH키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PI 모델에다가 앞서 대입하려고 했던 변수들을 잘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내부의 그 API 모델을 JSON 파일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요. 네, 이것을 ARM 템플릿으로 변환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AKS 엔진에다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함께 대입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KS 엔진의 그 API 모델 파일 경로와 함께 데이터 센터 위치, 리소스 그룹, 그 다음에 DNS 대표 주소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두 배포가 끝난 다음에 kubectl의 kubeconfig 환경 변수에 적절한 그 경로를 대입을 해주시고, 다음에 노드 조회를 해보면,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그 만들었던 설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윈도우즈 서버 2019 데이터 센터 노드가 두 대가 떠 있고, 마스터 한 대, 그리고 리눅스 에이전트 두 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의 이제 윈도우 사용자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윈도우 컨테이너 이미지는 어떻게 빌드를 할 수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할 때 YAML 파일에 어떤 테인트 노드나 뭐 프리픽스나 이런 걸 잘 걸어야 되는가 뭐 혹은 윈도우 쿠버 노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지금은 정식 버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한국어 문서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리소스 그룹을 이제 사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실 때에는 리소스 그룹 이름과 함께 AZ 그룹 딜리트 그리고 no wait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리소스 그룹 삭제 예약을 걸고 자동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질 때를 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윈도우와 리눅스가 공존하는 그 세팅을 직접 AKS 엔진이라는 커맨드
사용해가지고 할수 있다는 부분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윈도우와 리눅스 어떻게 관리하는지 AKS 엔진이라는 그 GitHub을 보면은 뭔가 더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저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이 궁금한 점이 아까 보면은 그 리눅스하고 윈도우하고 이제 윈도우의 워크로드를 컨테이너에서 잘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쿠버네티스하고 워낙 도커라든가 이런 컨테이너 환경 리눅스가 많다 보니까 그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그 컨테이너 워크로드랑 같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으로 결국은 프로덕션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윈도우에서 장점을 누리는 그런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윈도우 쪽에서 쓰시고 또 리눅스에서 이제 많이 유명하고 또잘 쓰이는 그런 컨테이너를 잘 쿠버네티스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면서 더 재미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Azure Kubernetes Service 엔진을 통해서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Azure 위에서 AKS 통해 가지고서 직접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Azure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윈도우와 리눅스 컨테이너가 공존하는 세상을 AKS 엔진으로 해서 오늘도 만나봤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